손님들이 갑자기 사라져서 5년째 못 찾고 있어요. What? 안녕하세요. 저는 9년차 가이드 권승관입니다. 여러분은 패키지 투어로 해외여행 가보셨나요?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귀찮게 일정이나 호텔, 항공편 등을 따로 고민할 필요 없이 이미 정해져 있는 일정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가이드가 관광지와 역사 등 설명도 해주니 자유여행으로 갔을 때보다 많은 지식을 얻어올 수 있어요. 또 치안이나 언어 쪽으로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투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패키지 투어는 이 모든 걸 케어해 줄 수 있는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이보다 편한 건 없죠. 가이드는 여러 종류의 손님들을 만나는데요. 처음부터 불만이 가득한 손님, 여행 내내 웃음을 잃지 않는 손님, 분위기를 잘 띄우는 손님, 또 분위기를 망치는 손님 등 정말 다양하죠. 아무래도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말 가이드에게 말도 안 되는 컴플레인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9년 동안 나라별로 겪은 최악의 컴플레인 4개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비 온다고 컴플레인. 와, 이건 진짜 생각만 해도 열받는데요. 일단 투어 첫날이 추반 더반 날씨여서 손님들도 정말 기분 좋게 투어를 마치고 호텔로 갔어요. 근데 손님이 내일 일기예보를 물어보셔서 저는 일기예보상 비는 안 온다고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는 투어할 때 항상 그래요. 날씨가 화창해도 우산은 챙기시라고요. 왜냐면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요. 그 다음날 오전에 투어를 시작할 때는 비가 안 내렸는데요. 오후에 갑자기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문제가 생겼어요. 아저씨 한 명이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어이 가이드, 어제 분명히 비가 안 온다고 그러지 않았어? 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일기예보상에선 그렇게 나와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네요. 혹시 우산을 안 챙기셨으면 편의점 가서 사시면 되실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저한테 노발대발하면서 우리가 우산을 왜 사냐고, 가이드가 거짓말 쳤으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책임지라고.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될 것 같다고 정중히 말씀드렸더니 여행사에 전화해서 저를 컴플레인 건 거예요. 물론 투어 중에 비가 오면 손님 입장에서 짜증나고 할 수는 있죠. 근데 이게 뭐 제 뜻인가요? 하늘의 뜻이죠. 그 손님은 제가 뭐 기우제라도 드린 줄 알아요. 두 번째, 가이드가 술 마시느라고 우리 케어 안 했다. 제가 외국인 가이드는 싱가폴, 대만, 중국, 말레이시아, 마카오, 홍콩인을 대상으로 해봤는데 우리 가이드들끼리 컴플레인 국가는 대만과 싱가폴이라고 하죠. 그만큼 컴플레인을 많이 거는 편인데요. 싱가폴 손님 중에 이게 최악이었어요. 참고로 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고약한 알스예요. 친구들이랑 술집 가도 술은 안 마시죠. 마냥 마셔도 맥주 한 컵으로 2시간 정도 마셔요. 좀 심한가? 싱가폴 손님은 7박 8일 투어로 한국을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이 좀 많이 드는 편인데요. 한 번은 손님 20명 정도 됐나? 다들 아무 문제 없이 기분 좋게 투어를 잘 마치고 귀국을 하였죠. 그리고 며칠 뒤 회사를 갔는데 부장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승관아, 두 달 동안 팀을 못 주겠다. What? 저는 너무 당황해서 무슨 문제냐고 물어봤더니 손님 한 가족이 그랬대요. 가이드가 매일 저녁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우리 케어를 제대로 안 했다. 내 딸이 아픈데도 술 마신다고 도와주질 않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스인 제가 너무 어이없어서 부장님께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저는 사장님이 술 따라줘도 안 마시는 사람 아니냐고 했더니 잘 알지만 이 손님이 여행사 대상으로 법정 소송까지 건 거예요. 알고 보니 4명이서 투어비가 한 1,000만 원 넘었거든요. 그걸 다 돌려받기 위한 수작이었더라고요. 근데 여행사 입장에선 그 손님들이 법정 소송까지 가는 걸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제게 2달간 정직을 준 거예요. 진짜 억울해 미칠 뻔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여행사도 이미지가 좋아야 사람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세 번째, 가이드가 마이크로 말해서 컴플레인. 이 사건이 가장 최신인데요. 40대 아줌마가 딸을 데리고 왔는데 처음부터 표정에 불만이 가득해 보였어요. 특히 관광지에 가서 자기 맘에 쏙 들지 않으면 버스 안에서 다른 손님에게 큰 소리로 한국 별로다, 이런 곳인지 알면 애초에 오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고, 식사도 왜 이렇게 저급으로 나오냐고, 자기는 좀 고급 음식 나올 줄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한국 4박 5일 투어를 호텔, 비행기, 관광버스, 입장료, 식사, 에버랜드, 공연 등을 다 해서 29만 원 내고 온 사람이 고급 음식 안 나온다고 따지는 자체가 솔직히 웃긴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일정표에도 고급 음식 나온다는 말은 일체 안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웃긴 게 관광버스 안에서 손님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 등 하루에 4-5시간가량을 마이크를 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보고 마이크 들지 말라고, 자기 귀가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이크를 안 들면 제가 소리를 크게 질러야 뒷좌석 앉으신 분들이 들릴까 말까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시끄러우시면 제가 마이크 소리 줄여서 하겠다고 하니까 마이크 쓰는 것 자체가 싫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일에 의무를 다해야 되니 양해를 구하고 계속 마이크 쓴다고 하니까 여행사에 컴플레인을 건 거예요. 이유는 가이드가 우리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한다. 여행사 입장에서는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만 탓하거든요. 그게 진짜 억울한 일이에요. 다른 손님들도 뒤에선 계속 그 손님 욕하고 그랬거든요. 5일 내내 화를 낸 그 손님 때문에 너무 시달려서 위궤양으로 병원도 계속 다니고 그랬어요. 이때 또 느낀 건 관상은 과학이다. 네 번째, 하루아침에 사라진 3명의 손님. 이건 컴플레인은 아니고 가장 황당했던 사건이에요.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설날, 제주도 3박 4일 투어를 하러 가는데 사람이 가득해서 관광지든 공항이든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그렇다 보니 손님들께 마지막 날 공항으로 일찍 떠나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미리 나와서 대기를 하는데 아저씨 3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 올라가 봤더니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식당도 가보고 로비 화장실도 가봤지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도 가이드 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 겪는 일이기에 굉장히 당혹스러웠죠.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하니 경찰에게 신고를 하고 손님들을 모시고 공항에 가서 간단히 수속만 도와주고 다시 호텔로 돌아왔어요. 손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가이드에게도 책임이 있으니 어떻게든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혹시 몰라 비행기가 떠날 때 항공사에 전화해봤더니 그 3명은 비행기를 안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분들에게 3명의 인적사항과 전화번호를 넘기고 제주도를 샅샅이 뒤져봤죠. 근데 그 큰 제주도에서 어떻게 찾겠어요? 나중에 사장님과 통화 끝에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설날에 비행기표가 어디 있겠어요. 그날은 표가 없어서 공항에서 노숙을 하였죠. 나중에 알고 보니 제주도는 무비자 입국이라 중국 등 여러 국가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불법 노동자로 일하러 온 거였어요. 경찰에서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운 좋게 걸린 거고요. 근데 저는 이게 노이로제로 남아서 제주도에 일하러 갈 때마다 두려움을 떨곤 했죠. 네, 제가 겪은 나라별 컴플레인 TOP4를 보셨는데요. 위 내용처럼 정말 열불나고 억울해서 미칠 것 같은 컴플레인도 있고 실제로 제가 잘못해서 걸린 컴플레인도 있기도 해요. 저도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모든 분들께 100%의 만족감을 드리지 못하는 거에 대해 항상 아쉽고 부족함을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컴플레인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저기요, 당신 이미 여러 여행사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어요. 다 공유합니다. 평생 따라다닐 거예요.